안녕하세요, 학고 유튜버 신동달인데요. 오늘은 과연 학고 유튜버가 Q&A를 올리면 얼마나 질문이 오고 어떤 질문이 올까? 그런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좀 과소평가했나봐요. 사실 제가 Q&A를 올리면 뭐 질문이 한두 개 정도 올라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두 개 찍고서 Q&A를 까버리면 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질문이 달려가지고 약간 애매한 상태예요. 뭔가 많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엄청 조금 달린 것도 아니어서 아 그럴 거면 이왕 찍는 거 그러면 진짜 고퀄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Q&A를 찍기 전에 제가 왜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되는데 왜 찍으려고 했을까를 설명드리면, 문득 현타를 느꼈어요. 유튜브 쉬다가 오랜만에 영상을 딱 올렸는데 조회수도 받아 구독자도 빠져 이래가지고 문득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채널을 만든 지는 거의 2년 정도 됐고 내 영상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적은 것 같다 이래서, 아 그러면 월클들이 하는 Q&A를 그냥 내가 그냥 해보자. 끌당 하는 거지, 끌당. 그럼 한번 볼까요? 과연 460명 정도의 구독자를 거느린 사람의 Q&A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올까? 그 호수가 높을수록 까만 건가? 그럼 저는 50호? 제가 두 타입의 탈모를 갖고 있어요. 원형 탈모와 두 번째 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는 보시다시피 no problem,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근데 원형 탈모는 이거 보시면 여드름 같은 게 났는데 왜 나냐, 원래 제가 막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런 게 아닌데 모자를 너무 많이 써요. 왜 모자를 쓰냐, 땀나고 이러면 여기가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모자를 맨날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드름 많이 나고, 이 말은 즉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것도 보면 납작해 여기가. 왜냐면 여기 안에가 머리가 없거든. 주사를 꾸준히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상적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고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살았을 때, 아침부터 꽉꽉 채워서 이거 하고 딱 채워서 살았을 때 한정해서 저녁 먹는 시간, 진짜 그때는 행복이 느껴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 하고 밥 먹고 또 점심 때도 뭐 하고 내가 하기로 했던 거 다 끝내고 운동까지 한 다음에 저녁 먹을 때, 그 하루에 뒤에 뭔가 할 일이 없고 내 맘대로 해도 될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여유로, 그게 너무 좋다. 근데 그걸 못 느껴본 지 꽤 오래였어. 왜냐면 게으르거든. 꽤 많은데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가끔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노래방 가기. 노래방 너무 많이 가.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도 노래방을 참을 수 없다. 진짜 너무 심해. 그러니까 심할 정도야. 중독이야. 커피랑 거의 동급.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뮤지컬. 제가 작년에 백수였죠. 뭐 요즘에는 그래도 영상 편집 매주를 꾸준히 받다 보니까 뭐 백수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작년에는 진짜 백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거, 백수도 어려워. 백수 어려워. 백수도 용기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집에서 눈치가 보인다. 백수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모르겠어. 근데 저는 다른 게 되고 싶은데 백수의 시절을 겪고 있는 거다 보니까 눈길을 자르고 내 걸 향해서 나아갈 그 용기가 필요해. 집에서 뭐 취직도 권유하고 뭐 해보라 이런 거 권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용기가 필요해. 백수를 하려고 하든 영화감독을 하려고 하든 용기는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뭘 하시든 계속 용기 있게 하셔. 옆방 소리가 너무 잘 들리네. 지금 옆방이 저기가 유리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제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옆방 좀 탐방하고 올게요. 원래 옛날에는 그 무료 음악을 막 찾아.
쓰다 무료 음악 나무래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퀄리티가 점점 더 떨어지고 한정적이고 그러다가 중간에는 노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한 달 전쯤에 그 오디지 측에서 연락주셔가지고 촬영하고 왔어.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좀 귀여운 느낌 나면서 내가 말할 때 사운드적으로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반복적인 소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복잡하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간단한 멜로디 정도 넣으면 되겠다 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틀리스트라는 그 유료 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확실히 그거 하니까 노래 퀄리티가 좀 영상 퀄리티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치트키예요 거의. 돈 주고 영상 퀄리티를 썼다. 저는 영상만 내다가 컴퓨터로 써 작업 방식이. 근데 그 유료 음악을 바꿔서 쓰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 그래서 훨씬 재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때 지루하다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이 궁금합니다. 사이스님. 그래서 참 보이네.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여행을 한 번 더 제대로 해서 가보고 싶고 두 번째는 요즘에 그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 그거 그걸 가져와서 제 방식대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가을이나 좀 날씨 풀리면 진행해보려고 가족이나 친구나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건 너무 필수적이에요. 소중하다 못해 너무 필수적인 걸까 빼고 공기 같은 거니까 빼고 그 외에서 찾으라고 하면 아마 추억 왜냐면 뭐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가 완성된 거니까 그 기억들이 만약에 모두 사라진다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추억들을 저는 그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러한 추억들을 많이 쓴다면 좋은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진짜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둔지 몸에서 ASMR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2대 대통령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제 힘이 쭉 빠지지요. 전 누가 요즘에 그런 거 없이 막 골고루 듣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그 리스닝 파티 때문에 화제가 된 그 카니 웨스트 노래 그냥 쫙 들어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듣는다거나 뭐 이렇고 그냥 한 달 전째 빠져든 노래 같다면은 변진섭의 숙녀 그거를 빠져가지고 맨날 들었었고 잠깐 아주 작은 발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정이 아니고 사제의 상처인데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뭐 학교에서 배드민턴 쳤었어. 그 배드민턴 채가 고장 난 거야. 막 선이 끊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끊어진 김에 그냥 내가 다 자르고서 그 실을 다 빼냈어. 빼내니까 이 동그란 채 이게 남았을 거 아니야. 물에 들어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채를 잡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 여기서 멈춰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서 날카로운 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후임이었던 동생이 질문을 남게 된 건데요. 오히려 선임한테는 완전 잘 장난치고 까불고 이랬는데 후임한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괴롭히는 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선임한테 장난을 더 많이 쳤기 때문에 선임이 더 친한 사람이 많은데 후임 중에서 먼저 나한테 장난을 쳐준 친구들이 크게 두 명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댓글 달아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게 이게 나한테 먼저 장난을 걸어준 친구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말해야 돼? 그냥 크게 말할게요. 제가 그때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 어떤 근무를 서고 있었냐면 정문에서 이렇게 차 지나가면 충성하고 만약 민원인이 왔죠. 창문 딱 내리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 뭐 어디로 해가지고 민원실로 가시면 된다 이런 안내업무를 보고 있었어. 근데 그날은 내가 저녁 때 근무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외출 나갔다 온 그 선임 후임 마주쳤어. 내가 근무할 때 어떤 차가 들어와서 창문을 내려. 근데 내 후임이야. 나는 왠지 몰랐는데 그냥 그 차가 그 후임의 친구 차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 친구 차 타고 복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다가 후임 얼굴 확인하고 원래 그냥 문 딱 열어주면 되거든요. 버튼 눌러가지고 근데 내가 또 가가지고 그 차 보낼 때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문 거야. 그래서 그냥 다시 가가지고 띵 하고 문 열렸어. 차 지나갔어. 그러고서 그냥 내 근무 딱 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그 친구 내려주고 돌아오더니 창문을 열고 나한테 인사하는데 그 친구 내 아버지인 거야. 그 안에서 상황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경찰서 오면서 제가 근무 서고 있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임이 아 저분이 나 완전 잘 챙겨주고 완전 친하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내가 보다는 이렇게 미니까 친구나 막 어머 어머 왜 저러니 왜 저러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 이러고 나 그러고 하고 그러고 혼자 가봐서 뚝 열어주고 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리 친구 차이도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 다음 질문이 바로 쪽팔렸던 썰인데 진짜 창피한 썰은 사실 그 당시에 창피한 줄 모르는 거. 그게 진짜 창피한 썰이지. 갑자기 생각났어. 얘는 바이아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남녀 합반이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애가 와서 나를 찾았대. 그래서 내 복도로 불려나갔지.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 친구가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그래서 내가 번호를 따서 이렇게 전달해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설레고 뭐 하니까 당연히 오케이 콜 이렇게 했지. 물론 오케이 콜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줬겠지. 그래서 그 전번을 교환한 친구랑 연락을 계속 했던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니고 이랬어. 근데 그게 카톡하다 보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랑 연락하던 친구가 아 너 혹시 나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냐, 재미없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잘 모르니까 상처 주기 싫어서 아니야 재밌어 계속 카톡 계속 이어나갔지. 근데 당연히 그렇게 지속되면은 당연히 티가 나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괜찮다 연락 진짜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연락 끊겼지. 그리고 1년 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갑자기 문득 그 친구한테 미안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왜 미안한지 몰랐어. 그냥 여기서 미안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1의 신성따로 어떻게 했을까요?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해가지고 대뜸 미안하다고. 내가 그 당시에 안 좋아했으면은 그렇게 연락도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뭔가 어정관리하는 느낌으로 했다는 게 미안했던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던 거지. 그래서 연락은 미안하다고 했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1년 뒤에 연락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다고. 너 나 욕하고 다녔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그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냥 잘 드는 중이라고 생각해줘. 그 친구는 지금 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영상 편집했던 영상을 치면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뭔 내용이었냐면 내가 외국인 노동자야. 차별을 받아. 그래서 날 차별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복수를 하는 그런 그때 만들었던 뭐 소감은 기억 안 나고 그냥 놀면서 만든 거니까 뭐 뭔가 본격적으로 내가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영상은 내 유튜브에 인생 처음 올렸던 거 그거라. 파전으로 대파 만들기. 대부분의 가정에선 파전을 TV 앞에 두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파전으로 아주 훌륭한 대파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파전을 만드는 걸 찍어. 그걸 리버스 하는 거야. 반죽이 하얗게 녹을 때까지 계속 뒤집어가며 가열해줍니다. 중간중간 파전이 너무 뜨거우면 도망칠 수 있는데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뜨거운 열은 위로 향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녹아서 가벼워진 반죽이 열과 함께 올라오면 그때 접시에 옮겨 담아주면 됩니다. 도마에 옮겨 무슨 붙이기를 해줍니다. 뭐 이런 영상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영상 구현하는 게 힘들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어.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들었다는 뿌듯함. 그 세 번째는 창피함.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 올려도 될까?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치만 올렸다. 그때 시작해서 계속 취미로 유튜브 하다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진짜 뭐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 오늘. 근데 뭔가 마음에 드는 그 썸네일의 영상이 있는 거야. 들어가서 봤지?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이고 영상도 너무 잘 만들고 솔직히 그때 생각으로는 조금 덜 익었지만 이 사람 나중에 크게 되겠다 이런 마음에 팔로우하고 인스타도 팔로우 해놨지? 그리고 댓글도 달았고 이제 허세님도 내가 팔로우 건 거를 보고 내 영상을 봤던 거야. 근데 내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이 느낀 거지 내 영상 보면서. 그래서 서로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친해져서 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같이 일도 해보자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여기서 얻는 교훈. 나는 사실 유튜브적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조회수도 많지 않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같은 게 생긴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가 있던 거지. 지금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만들지 않았다? 좋은 인연이 생기지 않는다. 당장의 성과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진짜 맞는 말.
말씀인 게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요. 조용히 있다가 아, 나중에 저 사람 한번 써봐야겠다. 써보고 싶다라는 인상을 줘야 다음 문이 열리는 거지. 용꼬리 맡겼다고 그냥 난 꼬리니까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적당히 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 다음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진이 나오죠? 구독자 수 제자리 걸음이신데 실제로 제자리 걸음 보여주세요. 이건 뭐 본인 구독자 수 많다고 조롱하는 거죠. 비하하는 거고.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그렇지만 감이 안 온다. 이게 뭐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그래도 그냥 계속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기 있게. 누가 구독자 363명인데 Q&A 찍어. 난 가능하지. 한번 이슈 한번 하고 가야겠다. 해줄 수 있나요?